이번에는 얘가 움직여도 쏙 들어가 보세요. 네. 예, 예, 문도 닫아주세요. 당황스러울 거예요. 찢을까요? 마르랑 할까요? 조금씩 움직여보자. 이렇게도 움직여보고. 가볍게 인사 좀 하고. 어? 뭐지? 괜찮아. 그렇지, 괜찮아. 이거. 빨리. 살짝 피해 다니는 듯 움직여도 보고. 살짝 피해 다니는 듯 움직여도 보고. 너무 쬐끔하고 너무 귀엽다. 예상이 없던 일이지. 정면으로도 걸어가고 따라도 가보고 막아보고. 괜찮아? 상당히 최악의 훈련이에요. 저희도 예상이 안 가는. 예. 캔들에 가네. 아, 이제 이꼴 저꼴 보기 싫다 얘기죠. 그쵸. 네? 저때 손을 쓸 수 있으면 문을 딱 이렇게 닫았을 텐데. 네, 닫아버렸어요. 네. 저 다시 한번 나와 보시겠어요? 네. 좀 따라다녔어요. 네. 저 캔넬에 그냥 들어가네요. 의자에 한번 다시 앉아봐 주시고. 한번 저대로 한번 놔둬볼게요. 네. 으르렁거렸어요. 한번 저대로 한번 놔둬볼게요. 으르렁거렸어요. 이게 나 되게 불편해. 나 되게 불편하고 나 약하고 약간 그렇게 신경질을 부린다고 생각하면 돼요.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. 지금 이 친구 한번 불편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 친구가 기대하는 결과에 반대를 한번 해볼게요. 이 친구가 기대하는 결과에 반대를 한번 해볼게요. 아, 잠깐만. 뭐야? 아, 닫아주는 거예요. 속 뒤집어집니다, 저거. 강아지 살아오면서 저런 기분 처음이거든요. 견생. 으르렁거리니까 그냥 이렇게 한번. 그냥 이렇게 한번. 대 정말 온갖 숨을 다 당한다. 어? 이게 사실은 저런 타입의 개들은 이 으르렁거리는 거에는 많은 의미가 있어요.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벽을 주먹으로 칠 가능성보다 내 화에 반응을 잘해줄 것 같은 사람이 있을 때 주먹으로 벽을 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. 이 상태에서는 지금 가만히 놔두는 게 최우선. 이때 우리가 가까이 가서 괜찮았어, 슬펐지, 너의 짜증을 받아주지 않아서 많이 기름들었니? 그럴 필요 없어요. 저 리알리라는 강아지 한 마리에 4명의 식구들이 후달리거든요. 예? 맞아요.